하나 발견을 했는데요. 보물을 발견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여러분 안 보이시죠? 자, 3배 줌. 자, 이제 보일 거예요. 저쪽에 5배 줌. 네. 자, 블루 다이아몬드 계열인데요.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 계열이라 자, 요거. 자, 한번 손을 한번 만져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자, 보십시다. 예. 투명도가 좀 올라왔네요. 칼사이트 방해석을 벗어났고, 스키하면서 벗어났고, 네, 요 정도면 상당히 투명도가 좀 나옵니다. 블루 색깔이 많이 들어갔어요. 좋네요. 색깔도 괜찮고, 이쁠 것 같아요. 조명 갖다 놓으면 되고, SiC가 많이 들어왔습니다. SiO2보단 넘어갔어요. 요거는 경도가 높을 겁니다. 자, 요거는 아직 찌고 있는 단계인데, 육포처럼 그대로 고기 훈육된 것처럼 되어 있죠. 자,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. 저런 거는 냄새에 맡으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호흡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주의사항입니다. 저런 거는 가급적 만지지 마시도록. 네, 아직 저기도 보면 아직 찌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. 자, 여기에는 한 개가 바깥으로 노출이 하나가 나왔네요. 자, 그러면 이상입니다.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 보석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